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요즘처럼 밖에 나가면 안 될 때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세요? 자, 저는 오늘 집에서 슬슬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뭐냐? 손만두 만들 거예요. 맛있게 잘 익은 김치랑 고기 넣고 만두 빚어서 한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자 손만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준비한 재료는요. 자, 일단 만두피. 만두피는 밀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만두피 샀고요. 자,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 대파, 김치, 숙주, 부추, 그리고 당면까지 자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고구마게 김치만두 만들어서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만들어 보세요. 칼질을 좀 해볼까? 자, 우선 부추. 당면 삶아줄게요. 불린 당면이니까 2-3분. 찬물로 헹궈줄게요. 자, 바로 여기에 끓는 물에 숙주 데쳐줄게요. 자, 숙주도 이제 꺼내줄게요. 자, 숙주도 차가운 물로 헹궈줄게요. 대파. 당면. 숙주는 물기를 꽉 짰어요. 자, 그리고 포기김치. 아, 맛있겠다. 김치 맛있겠죠? 아. 자, 김치 국물은 좀 짜서 너무 축축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요. 이만큼 뺐어. 자, 마지막으로 두부 한 모 으깨주고 자, 물기를 짜줄게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자,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듬뿍. 자, 그럼 여기 이제 간을 해줄게요. 진간장. 둘. 설탕 하나. 굴소스. 둘. 참기름. 하나. 둘. 고춧가루. 둘. 후추. 후추도 좀 넣어주고. 자, 이제 잘 섞어줄게요.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만두 속 만들어놨어요. 맛있겠는데? 벌써 그냥 냄새가 아주 그냥 고소하니. 조금 싱거워서 소금 약간만 더 넣어줄게요. 어차피 김치에 간이 되어 있어서 간을 많이는 안 해요. 오케이. 이제 만두를 만들어 보자. 아 참, 저 밑에 좋아요 버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눌러주세요.
만두 가게 차려도 되겠는데? 안 해. 장인네 장인. 와. 오, 자기 오늘 우리 저녁이다. 자기 만드느라 고생했어. 자기 먹어보자. 와 더워. 오늘 막 그냥 계속 쪘더니 아우 집이 찜소치다 찜소. 27도야. 27도? 와 뜨끈뜨끈하다. 아 먹어보자. 오 진짜 왕만두야 왕만두. 왕만두.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와 뜨거. 야 이거 맛있다. 와 속 진짜 푸짐하게 들었다. 아 이거 세 개만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맞아. 오, 어우 좀 맵다. 하나 더. 아, 역시 만두야.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 와. 아. 아 매워. 여러분 오늘 맛있게 만두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아 역시 집에서 만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어. 진짜 생각보다 더 맛있어. 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맛있게 돼가지고 아 너무 좋은데요. 이제 앞으로 뭐 한동안은 뭐 만두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만두 충분히 만들어 놨으니까 자 다음번에는 만두국도 끓여 먹고 군만두도 해 먹고 자 여러 가지 만두 가끔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여러분도 요즘처럼 집에 계실 때 좀 시간 투자해서 만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차피 새해니까 만두국 괜찮잖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아 참 구독 좋아요 아직 잊지 않으셨죠? 안녕.